저소득층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달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최소 금액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서 4만 7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금은 한 달에 최소 8만 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 밑으로는 연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8만 9,100원이지 뭐 어때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8만 9,100원 납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도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최소 금액이 4만 7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전업주부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소 보험료 월 4만 7천원씩 10년 동안 내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다달이 14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받게 되면 낸 보험료의 6배가량을 연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월 316만 원을 넘으면 지금처럼 8만 9,1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160만 명이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